웨이커 맴자랄 TMI 퀴즈. 내 손 크기가 몇 센치인지 맞추시오. 이거는 밀리미터까지 맞춰야 된다. 리오 18cm. 비슷했어요. 근데 소수점까지. 소수점까지 있어요? 소수점까지 말해야 합니다. 이게 몇 센치일까? 정답! 뭔지 모르겠어. 22.5. 내가 평상시에 도파민을 얻는 방법은? 뉴아프레소 볼링공 누르기. 뭐 총 모양 만들어서 총 진짜 센가 안 센가 총 쏘기. 되게 진짜 재밌게 봐. 나 깜짝 놀랐어. 지금은 웨이커의 맴자랄 TMI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저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 솔직히 궁금하기는 했어서 이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기분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죠. 아마도요. 솔직히 세범이는 쉽게 맞힐 것 같은데. 따단 딴 따단. 내가 일본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아 잠깐만 알 것 같은데. 자, 아 진짜 알 것 같은데. 답은? 어 오케이. 자 권엽 씨 말해주세요. 딸기 우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면 항상 숙소를 들어갈 때 딸기 우유 없나 딸기 우유 없나 오늘은 딸기 우유가 있으면은 막 딸기 우유를 사재기를 하더라고요. 막 세 개 네 개를 사가지고 쟁여놓고 항상. 그리고 딸기 없어서 못 사는 사람처럼. 근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답 아니면 어떡해. 접근성이 좋았지만 땡! 세별! 오케이! 마치야. 그건 당신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탈락! 편의점 도시락. 편도? 편도 아닙니다. 이게 자주 먹었던 음식이 아니에요. 제가 먹었을 때 가장 맛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급을 한 적이 꽤 많아요. 제가 바로 맞출 것 같아요. 힌트를 좀 큰 걸 줄게요. 차가운 겁니다. 에? 차가운 거? 리오. 리오! 피노. 오! 정답입니다! 정답은 피노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근데 이걸 공연 중에도 많이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 아이스크림이 있는 걸 저는 일본에서 알았기 때문에. 설마 설마 그래도 일본 가서 음식이잖아. 근데 아이스크림을 언급을 할 줄은 몰랐어 진짜로. 저거 봐, 내가 아까 말했지. 그런 사람이 있나? 일부러 저렇게 적는다니까. 문제 공개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마시고 싶은 음료는? 고현. 고현. 자 어차피 못 맞출 거니까 홍보나 해야겠다. 바닐라 초코 쉐이크. 맞아? 아닙니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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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자, 해볼까요? 파워프 타임. 내가 평상시에 도파민을 얻는 방법은? 세번! 자, 세번 빨랐습니다. 오케이! 제로 콜라 마시기. 아니에요! 이즈! 슬리퍼. 아닙니다. 고현! 네? 그냥 냅다 잠자기. 아닙니다. 리오. 네? 노래 듣기. 아닙니다. 유튜브 보기. 아 맞네.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어떻게 제로콜라가 아닐 수 있죠? 원래 제로콜라 진짜 좋아하는데. 그렇죠. 원래는 제로콜라를 좋아하는데 이제 유튜브를 적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딱 했을 때 생각나는 게 내가 뭘 하지 생각했을 때 생각이 바로 나는 게 자기가 결론적으로 원하는 거잖아요. 진짜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뭘 보나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유아프레스로 뭐 볼링공 누르기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유아프레스로 볼링공 누르기 뭐 총 모양 만들어서 총 진짜 센가 안 센가 총 쏘기 되게 진짜 재밌게 봐. 나 깜짝 놀랐어. 난 그게 궁금해. 해보겠습니다. 질문은 내가 최근에 구입한 쇼핑 아이템은? 공동인가요? 아니면 개인으로 산 건가요? 공동 말고 개인으로 산 거를 적었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세별. 뭘까요? 쓰레기 봉투. 오케이.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이준. 뭐예요? 파인애플. 땡. 그거 너 거 아니었구나. 그거 너 거 아니었구나. 뭐야? 뭐야? 아니, 있길래 냉장고에 누구 건가 했지. 리오 시리얼. 왜? 어? 시리얼. 정확하게 시리얼. 무슨 시리얼이죠? 무슨 시리얼이죠? 세범 is the 체스 초코. 파이스텐. 역시 체스 초코지. 일 잘했어.
네, 질문이 내가 어느 곳을 가든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은? 이준! 칫솔 세트. 아니에요. 세범! 향수!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아닐 수가 있지? 괜찮아, 하나씩 줄여가면 돼 이렇게. 세별! 립밤! 어? 확실해요? 립밤! 안돼, 신발이다. 정답입니다. 우와. 왜냐면 진짜로 인증도 할게요. 저 지금도 갖고 있어요. 우와. 제가. 그러니까 우와. 이 정도로 제가 립밤을 꼭 항상 우와. 가끔씩 다른 거는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고 오거나. 근데 이렇게 립밤을 꼭 챙깁니다, 저는. 아, 립밤 말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요? 이게 제가 립밤을 왜 챙기냐면 좀 많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발라야지 좀 생기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항상 챙기고 다닙니다. 이렇게 립밤을 꼭 챙깁니다, 저는 이 주머니. 2024년 상반기 내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이준. 예. 멤버 단합회의. 단합대회. 네, 근데 뭐 우리 멤버에 대한 거는 맞습니다. 우리 여섯 명에 가는 거는 맞고. 웨이커 데뷔. 네? 아, 정리하면 돼. 거기서 정리를 하세요. 아, 모르겠으면 패스도 돼. 세별. 저는 여기서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1월 8일. 네, 그거를 알아서 한번 잘 얘기해 보세요. 1월 8일. 웨이커 데뷔. 오, 이거다. 정답! 바로 다 아시지 않을까요? 딱히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멤버들도 꿈에 그리던 거였을 것 같고 저도 다시 우리 멤버들을 만나서 다시 시작한 계기니까 네. 그래서 적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릴 적 되고 싶었던 직업은? 아, 이거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기준점을 얘기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협! 협! 경찰! 아, 비슷해요. 리오, 군인. 아, 땡. 이준, 소방관. 땡. 오, 갑자기. 뭔가 초등학생 때라고 하니까 이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대통령. 아, 땡. 초등학생 때 경찰 비슷하다 했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라고요? 경찰이랑 비슷한데 쉽게 생각하라고? 알겠다. 도둑? 비슷하다. 도둑. 비슷하다겠네. 정말 일차원적인 생각이네. 세범이 아직 안 했어. 몰라, 감이 안 잡혀. 검사? 정답. 오! 에? 오! 에? 진짜? 우와! 와, 뭐야? 이거지! 근데 우와. 그 이, 잘 찍었다. 이 검사야 아니면 이 검사 검사를 누가 해요 이거? 정의 검사일 리가 없잖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하라 그래가지고. 나이스. 아 검사 맞췄다. 혹시나 했는데. 그때는 뭐 꿈이 뭐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변호사랑 검사 중에 하나 골라봐 했는데 제가 뭔가 검사가 더 멋있게 들려서. 뭔지도 모르는데 검사를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서 검사라고 적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5학년? 오, 오래. 오래 꼰네. 그 뒤로는 이제 연예인 좋아하는 걸 하자 해서 노래하는 걸 그때 좋아했기 때문에 가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꿈이 검사였다, 근데. 어? 진짜요? 근데 저는 검사였다가 소방관이었다가 변호사였다가 최종으로 판사. 근데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잖아요. 현실의 벽이라는 게 없는 줄 알았어 나는. 내 손 크기가 몇 센치인지 맞추시오. 이거는 밀리미터까지 맞춰야 되나요? 이거 기준을 제가 말해드릴게요. 여기 손목 선에서 중지 끝까지. 중지 끝까지요? 입니다. 기준. 자, 대략 평균 남성의 센치가 몇이지? 저도 처음 재보는 거라서. 리오 18cm. 비슷했어요. 근데 소수점까지. 소수점까지 있어요? 소수점까지 말해야 합니다. 오케이, 가자. 20. 땡. 이준 21.3. 땡. 이게 몇 센치일까? 정답. 뭔지 모르겠어. 22.5. 땡.
19.8? 땡. 리오 19.5. 땡. 업다운을 여기서부터 할 수 있어. 19.5. 아, 다운. 어? 19.1. 업. 아, 우와! 야, 다 왔어. 세범 19.3. 다운. 아! 19.2. 야다다. 와. 아. 와, 19. 아. 제 것만 재면 조금 아쉬우니까 멤버들 것도 한번 재 보겠습니다. 리오 형은 손이 커요. 나 손 큰가? 리오 형 진짜 손가락 엄청 길어요. 우와. 아, 21. 21.5? 21. 자, 공식 웨이커 가장 작은 손이거든요.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웬만한 여자분들보다 손이 작거든요. 18.4. 오? 어? 4. 어? 그럼 그렇게 작진 않아요. 별로 차이 안 나는데 나랑. 오, 20.5. 19.5. 야, 20. 웨이커 공식 왕손입니다. 요. 리우 형은 진짜 머리 못 읽겠어요. 평소에도 조금 4차원적이어가지고. 4차원적인 게 아니라 4차원이야. Let's go! 가자! 내가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세별! 아, 세별. 비타민 챙겨 먹기. 땡. 고현, 팔굽혀 펴기. 이준 티백 차 물에 우려 먹기. 비슷해. 비슷해? 땡. 어, 비슷한데 땡. 아, 뭐야? 아, 알겠다. 비슷하다고? 알 것 뭘까? 티백에다가 물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지금 장난기 한가득인데 이 사람. 내가 다 맞춘 거지? 네? 내가 다 맞춘 거야 거의? 비슷해. 세범, 그냥 생수 마시기. 정답. 어! 정답. 어! 그냥 물 많이 마시긴데. 야, 그거 맞는 건가요, 이거? 맞는 거지, 생수 마시기. 몇 점이니? 저 3점이요. 세별이랑 동점이에요. 세별이랑 동점이 하나 지금. 원래 평소에 음료수 안 먹고 물을 많이 마시고. 물 많이 마시잖아요. 어쩐지 완전히 깜짝 놀랐어. 초능력이 생긴다면 내가 제일 갖고 싶은 능력은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는. 정답!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 리오, 뻔뻔해서. 뻔뻔함. 정답! 아, 진짜! 와, 아까워! 내가 만약 콘서트 샌리스트를 짠다면 오프닝 곡으로 선정할 웨이커 노래는? 일진만이죠. 몰라? 한 바퀴 돌아도 충분히. 세별! 아, 어. 설마? 설마 쳐? 설마 처음부터? 돈머리. 아, 말하려 그랬는데. 진짜로? 네. 확실해? 네. 야, 정답이네. 정답! 아,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맞췄습니다. 정답! 아,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일진만이냐고. 네, 이번에 이 집에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저희가 제가 좋아하는 곡이어서 넣어봤습니다. 뱀자랄입니다. 우와! 우와, 뭐야! 아,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아, 먹을 거야. 이야,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야. 솔직히 전 제가 우승할 줄 알았어. 왜냐면 제가 제일 멤버들한테 관심이 많거든. 나 1등 할 줄 몰랐어, 솔직히 세별이. 나도. 아, 진짜요? 응. 죄송합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라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이번 기회 통해서 웨이커 멤버들의 내가 몰랐던 부분도 또 하나 알아가게 된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반대로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지금 1점밖에 못 맞췄는데 더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게임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고요? 어머,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오케이. 자,
네, 저희가 이제 이번 무더운 여름을 진짜 화끈하게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줄 곡으로 저희가 이렇게 잘 들고 왔으니까 그 안에 수록곡들도 너무 좋거든요. 꼭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둘, 셋,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이 집에서 만나! 바닐라 초코 쉐이크 폭신하게 넘치는 크림 밑이 노란 빔빔 숨이 가파 어떡하지 일어날 수밖에 없어 wake up go fly me to the moon 초콜릿 속에 피어난 boom boom shake it up shake it up 마셔봐 에이 심장은 just burning up 날 성곳에 잠긴 시공간